김용만 이사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론이 4분 5열입니다. 친일파 놈, 일베 놈들 처벌이 약합니다. 반민특위법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민특위법 발의해 주시고 입법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 겸 당부로 주셨어요.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옆에 계셔서 조금 민망하기도 하지만 칭찬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김용민 의원님께서 역사왜곡 금지법을 네. 먼저 검토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많은 이제 유의미한 내용들이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보고 느꼈는데 이게 결국은 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등등으로 현실화가 되지는 뭐 못했죠. 하지만 분명히 검토가 시작이 됐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저는 정제되고 또 정리되고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놓여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표현 자유의 침해는 조심해야죠. 하지만 최근에 있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쭉 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큰 상처를 주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인천시의회 의장 뭐 5.18에 북한이 개입됐다는 등 뭐 백범과 관련된 얘기도 많았었죠. 그런 맥락에서 정말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말씀 주신 부분이 그런 맥락선상에서 같이 역사에 있어서 정말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해를 입히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받는 부분은 반드시 만들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역사왜곡 방지법을 발의를 했는데 이게 그 잘 진행이 안 됐어요. 게다가 시민사회자께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뭐 악법이다 막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참 쉽지 않았는데요. 법안이 발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좀 답답하죠. 저쪽에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비슷한 법들이 있어요. 이미 5.18 네, 특별법에도 5.18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 이것과 다른 사실을 유포하는 것들은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들은 처벌을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다 있습니다. 이것도 표현을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더 많이 알려진 것은 그 나치에 네. 대해서 독일에서 네. 나치에 대해서 찬양하는 법들이 찬양하면 처벌하죠. 그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왜곡 방지법을 제가 만들어 놓은 법에는 처벌 조항도 물론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아니면 행정적인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와 최대한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방향들을 좀 모색을 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혼자 힘으로는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보다 이제 더 전문가이시고 더 오랫동안 고민하셨을 우리 김용만 이사님께서는 이 친일 청산이 지금 이 시대에도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인재 영입을 받으면서 영입된 인재별로 강연을 해야 됩니다. 강연을 하면서 우리 당원분들께 소개를 하는 자리가 지금도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강연에서 제가 전달하고 싶었었던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과거 100년 전 일이라고만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실은 역사를 돌아보는 이유는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함이거든요. 즉 과거에 있었었던 일들로 하여금 지금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소개를 드린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똑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만 2023년 4월에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2차 세계대전의 악의 축으로 일본과 독일이 같이 있었죠. 이제 일본이 중국과 한국에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면 독일은 유럽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는데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과 일본은 지금 비교 불가입니다. 독일이
작년 4월에 폴란드 바르샤바, 그러니까 독일 네. 대통령이죠. 폴란드 바르샤바로 날아가서 유대인 봉기 80주기 이 추모식이 있는 자리에서 폴란드와 이스라엘 대통령 앞에서 독일 대통령이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에 있어서 책임이란 끝이 없다. 네. 그러면서 자기 국가에서 행했던 잘못된 부분들을 사죄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현재 이스라엘과 독일은 경제면 경제, 뭐 국방이면 국방,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그런 파트너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정말 멋진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있는데 똑같은 23년 4월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년 전의 일로 일본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죠. 아 정말 이게 가해국의 파렴치한 얘기가 아니고요. 피해국 수장의 말이라는 게 더 놀라운데요. 네. 이제 그 얘기가 있고 지금 우리 보면 지지율이 10%대인 기시다 총리의 재임 성과를 논하는 자리에서 일본 외무상이 독도가 우리 땅이다, 일본 땅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네. 얼마 안 있다가는 군마현에 있는 강제징용 추모비, 그러니까 한일 과거사에 있어서 참 아팠던 것들을 여기에 기록하고 앞으로는 그런 거를 만들어내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한일 우호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그 추모비를 일본 군마현에 있는 그 시민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정말 산산조각을 내버렸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가 지금 일본과 대통령은 정상화, 관계 개선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게 정상화이냐, 개선이냐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돌아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 곧 지금 과거에 있었었던 우리 이 아픔, 그리고 친일 청산이 되지 않아서 이 사회가 위헌적 요소가 남아있는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성, 당위성은 아직까지도 살아있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네, 역시 또 전문가적 식견이시네요.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박절하지 못해서 네,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나라의 대통령.